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뒤돌리기인데 조금 어려운 형태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도 있는데 이런 공을 치실 때 동호인분들이 굉장히 키스를 많이 내세요. 근데 약간의 두께랑 두께를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당점을 조금 바꾸면 안전한 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의 배치입니다. 자, 일족근은 정확히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키스를 빼기 어렵다는 코너가 막혀있는 코너의 완전 일자각입니다. 공을 이제 길게 뒤돌려치기를 쳐야 되는데 정말 키스가 많죠. 각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자, 어떤 형태의 키스가 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 형으로 키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 키스를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을 만들기도 어렵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먼 거리에 있는 공을 먼저 해결하기보다 일단 공 가까이 놓고 한번 쳐볼게요. 자, 각도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쉬워 보이죠. 자, 근데 이 공에도 키스가 굉장히 많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키스가 정말 많이 나죠. 일족구를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일족구의 이동 경로가 올라가면서 저쪽에서 겹쳐서 그래요. 두께를 조금 빼주신 다음에 당점을 조금 낮춰주시면 키스가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회전은 중하단의 원팁판 이 정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런 라인을 만들면 지금 키스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이 득점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놓고 한번 쳐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도 지금 코너가 막혀있는 형태인데 편안하게 두꺼운 두께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여지없이 또 키스가 나죠. 자,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당점을 낮추고 회전량을 약간 줄여서 조금 얇은 두께로 쳐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쳤던 것 마냥 키스랑 전혀 관계없는 라인으로 내수가 진행을 하고 득점 라인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이제 같은 각도인데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두께를 많이 쓰게 되고 회전을 많이 주게 된단 말이에요. 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키스를 더더욱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들어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처럼 이렇게 두께를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쓰시고 이 회전량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공을 치시게 되면 저 공이 내 공보다 약간 밑에 쪽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치시는 게 키스를 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뒤돌리기 키스를 빼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 좀 멀리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셔야지 득점이 가능하실 거예요. 두께를 조금 빼주고 회전도 조금 빼주고 그래서 가볍게 끌어놨을 때 공이 훨씬 더 길게 잘 뽑힙니다. 몇 번 쳐보시면 이제 어떻게 공이 진행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